전면에 이 기사가 실렸는데 여러분들이 3년 동안 풍찬 노숙을 하면서 외쳤던 내용이 다 실렸습니다. 이 엄청난 일을 어떻게 했나 제가 알아봤습니다. 경기도당에서 주축이 돼서 했더라고요. 숨어있는 30명이 도와줬다고 합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주셔야겠습니다. 이거를 또 계속 3개월 동안 고심하면서 이끌어온 우리 이규택 최고위원님께 다시 한번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염원이 이렇게 기사가 돼서 나가면은 뜻이 이루어진다고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제 연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육군 중령으로 예편한 예비역 장교를 만났습니다. 이분이 하는 말이 이분들은 연금으로 살고 있습니다. 연금에 대해서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걱정을 합니다. 이 연금이 소비자 물가지수하고 연동을 해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내년 연금이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된다면서 한숨을 쉬는 겁니다. 도무지 좋아질 기미가 안 보인다고. 왜 그러냐면 200만원 연금을 받으면은 물가지수가 2% 오르면은 204만원을 내년 매달 받는다고 그럽니다. 마이너스가 되면은 깎이는 겁니다. 근데 더 무서운 것은 이 소비자 물가지수가 대한민국 건국 후 통계를 내기 시작하면서 문재인 정권에서 건국 이래 처음이 벌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물가가 떨어지면 좋겠죠. 그러나 물가가 떨어진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물가는 경제성장률 범위 내에서 인상이 되는 것이 경제순환 논리에 맞습니다. 물가가 떨어지면은 모든 소비자가 더 떨어지기를 바라면서 구매를 미루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재앙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 재고가 쌓이니까 생산자들, 기업은 생산 투자를 감축하고 고용이 무너지고 그리고 소득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디플레이션의 악순환으로 나타나는 재앙이 오는 겁니다. 디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위험하냐? 잃어버린 일본의 20년이 이것을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권 들어서 뭘 하고 있습니까? 소득 주도 성장으로 수십조의 세금이 날아가고 서민들의 가게가 파괴가 되고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는 것이 만 60세 이상 노인들의 알바 일자리를 세금으로 만들어내고 집값을 잡겠다고 만들어낸 부동산 정책은 집값을 올려놓고 포퓰리즘으로 만든 모든 정책은 대한민국의 재정을 나빠지는 속도를 현기증이 날 정도로 빠른 속도로 만들어놓고 이제 대한민국이 거덜나는 것은 시간 문제로 만들어놓은 이 문재인 정권, 외국에서는 아주 실패한 모든 재료만 갖다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경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가 한때는 세계 1인당 국민소득이 10등을 하던 나라였습니다. 어마어마한 경제대국이고 부국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부국이었냐? 여러분들, 이탈리아 꼬마가 엄마 찾아 산말리라는 여정을 그릴 때 이태리 엄마가 아르헨티나 가서 가정주부를 했습니다. 그 여정을 그린 것이 엄마 찾아 산말리고 그
부국이 아르헨티나입니다. 근데 이 나라가 지금은 20세기에서 가장 실패한 나라가 됐는데 외신들은 그 나라의 망한 원인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포퓰리즘의 원조인 페론이 대통령이 되어가면서 맨 처음에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 지지자를 위해서, 지지자들을 위해서 급격한 임금 상승을 했습니다. 어서 많이 들어봤죠? 무상복지를 확대를 했습니다. 12국가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2003년 정권을 잡은 좌파 정권은 일자리를 만든다고 그러면서 공무원 숫자를 230만 명에서 390만 명, 160만 명을 대폭 늘렸습니다. 이것도 누구 하는 정책하고 너무나 뚝 맞아 떨어집니다. 고등학생 500만 명에게 노트북을 무료로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지금 재정이 파탄나고 만성 적자 재정을 허덕이는 빈국으로 전락을 했는데 무상복지, 공공, 임금, 버프닝으로 인한 예산 낭비 너무나 아르헨티나와 똑같은 정책을 하는 이 문재인의 정권을 보고 그 예벽 장교가 짓는 한숨은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경고라고 저는 그렇게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 소리가 경고로 들리고 있는데 여러분의 귀에는 어떻게 들립니까? 여러분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정책을 포퓰리즘 정책에서 벗어나고 당장이라도 소득주도 성장 없애고 52시간, 52시간 노동시간 없애고 법인세를 인하해서 모든 기업들이 투자력을 앞세우고 높여주고 포퓰리즘 정책으로 망해가는 이 나라를 당연히 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모든 것을 우리 공화당이 앞장서서 나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감사합니다.